팟캐스트 2부 이슈와 뉴스의 핵심을 짚어보는 뉴스 콕 시간입니다. 2017년 3월 31일 남대서양에서 그 광석을 운반하는 스텔라 데이지오가 침몰했습니다. 그 배에는 선원 24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되었습니다. 이 한국인 선원 8명을 비롯해 나머지 선원 22명은 실종 상태인데요. 최근 스텔라 데이지호의 그 블랙박스를 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도 다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 이 문제를 오랫동안 취재해온 김영미 시사인 국제문제 전문 편집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미 편집위원님. 사실 이게 편집위원님보다는 김영미 PD님 이런 말이 훨씬 더 익숙하기도 한데 인사를 좀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영미 편집위원입니다. 네. 사실 PD가 본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김영미 PD로 많이 불러서 편의상 그렇게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김영미 PD님께서 정말 이 스텔라 데이지오를 집요하게 취재해 주시고 또 이번 오늘도 또 이 얘기를 해 주실 텐데요. 참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나 뵙고 싶고 어려운 일만 골라가면서 찾아서 취재하시잖아요.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이 존경의 마음을 좀 담아서 인사드리면서 이 스텔라 데이지오 취재를 뭐 한 계기라고 할까요? 그건 어떤 게 있을까요? 원래는 이걸 제가 취재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었고 생각보다 답변한다 이렇게 다르시네요. 네. 네. 그 실종자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아. 그래서 해볼 거 다 해보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더 해볼 게 뭐가 없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좀 더 알아봐 달라. 근데 사실 이분들이 정보를 받는 소스가 네. 정부와 선사였어요. 그렇죠. 선사는 어떻게 보면 가해자이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정부와 언론에 대한 불신이 많아가지고 선사가 정부와 함께 짜고 속이려고 들면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쪽을 좀 취재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아, 그래. 사실 이렇게 겸손하게 뭐 그럴 생각 없었지만 그 가족들이 얼마나 절박한 마음을 듣고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이렇게 뛰어나갈 수 있었다는 게 아무나 생각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정말 다시 한번 김영미 PD가 또 새롭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게 이게 사실 진작에 취재했어야 되는 거였다고 생각이 들었고 저도 되게 늦게 취재를 시작한 거라 사실 가족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요. 그 언론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서 당장 가서 취재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었거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그 PD님의 기사를 보다 보면 이렇게 언론인으로서의 면피를 위해서 취재를 하러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그리고 이게 스텔라 데이지오 사건이 문재인 정권의 그 첫 번째 청원. 네, 맞아요. 네. 청원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분들, 이 가족분들이 다른 언론인들은 접촉을 찾아가지 않았던 건가요? PD님만 만났던 건가요? 아니면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해외 취재를 좀 많이 간 사람을 찾았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동원호라고요. 그 소말리아 해적 맞아요. 그 취재하러 그 현장에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가족분들이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게 청원은 아니고 민원입니다. 예, 민원 1호입니다. 네. 예, 그래서 가족들이 그만큼 절박한 마음에 민원 1호를 신청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 얘기 들으면서 사실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가족들 만난 지 일주일 만에 저는 이미 우루과이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마음은 하루라도 빨리 정보가 아닌 것, 잘못된 것을 구분해내고 아니면 빨리 가족들도 이제는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처음부터 뭔가를 알아내고자 이랬던 것도 아니었고 가봐도 아무 소용없을 거다. 왜냐하면 사고 해역이 남대서양 한 가운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도 일주일
남미 대륙 회사가 일주일 그 가운데를 현장 접근이 도저히 될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근데 네. 근데도 저는 계속 알아는 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고 해역까지 접근할 수 있는가? 취재라는 게 사실 현장에 제일 접근해야 최대한 그렇죠. 많이 알 수 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 망망 대해를 가서 누구를 만나서 누구한테 그러니까요. 물어보겠어요? 거북이한테 물어보겠어요? 뭐 돌고래한테 물어보겠어요? 그러니까 그 최대한 접근할 수 있는 그거를 좀 찾다 보니까 그 사고 해역에서 가운데긴 한데 진짜 몇십 킬로 우루과이 좀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가 사고 났을 때 구조 주최국이 됐던 모양이에요. 거리상 이렇게 따져서 그래봐야 뭐 가운데인데 그렇죠. 그나마 우루과이라고 가야 된다고 이제 최종 나라를 정해놓고도 황당한 게 우루과이 사람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가기 전에 사전 취재를 하러 전화를 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까지 다 모르는데 가봐야 뭐가 나오겠나. 사실 헛걸음한다고 생각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취재 가신 게 우루과이 또 어디 어디를 다녀오신 건가요? 우루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다음에 프랑스, 남아공. 그런 취재지를 이렇게 정하신 미국. 건 예. 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정하신 거죠? 스텔라 데이지 흔적을 찾아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네. 어느 나라 가겠다고 정해진 것도 아니고 우리 저 고재규 편집공장도 이번에 이 나라인데 그러면 그래요. 아니면 또 거길 가요. 대륙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아, 왜 거기예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취재하다 보니까 여기가 필요하고 여기가 하니까 여기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그냥 스텔라 데이지의 흔적을 찾아서 간 것뿐이지 네. 최초에 뭐 어느 나라 가겠다고 이렇게 생각한 건 우루과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사건 현장에서 가장 가까웠지만 사실 이제 취재를 하시다 보니까 여러 흔적들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나라를 가셨는데 이 남아공을 간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어떤 이유에서 남아공을 가시게 된 거예요? 사연이라기보다 그 배가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떠나니까 수색선이 네. 이번에 그 심해 수색하는 네, 탐사선이 탐사 아니고 수색선. 수색선이 네. 그 수색선이 거기에서 5년 정기 검사를 받고 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로 가서 취재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와. 근데 그 수색이 일어나기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거 아닌가요? 사실은. 그렇죠. 처음에는 그 수심 이 배가 가라앉은 곳이 수심 3,000m 조금 더 밑이라고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심해 3,000m를 갈 수 있는 기술이 없다. 이거는 가족들이 공식적으로 들은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네. 거죠? 네. 정부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뭐 모든 사람들이 학자들까지도 그런 기술이 어딨냐고 가족들이 네. 좀 바보 취급 당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물어봤죠. 여러 학자들한테. 없대요. 심해 3,000m는 아직 현대 과학이 거기까지 발전하지 못했고요. PD님이 순진하셔가지고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디스커버리 다큐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심해 3,000m 어떻게 들어가요? 택도 없는 얘기다. 그렇게 들었고 저도 믿었어요. 네. 그런데 막 프랑스 가시고 근데 해외 사례가 있었던 거잖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처음엔 제가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심해 4,000m 가까이에서 찾았거든요. 블랙박스하고 시신들을.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게 일시백 이게 맞나? 아니 왜냐하면 나는 3,000m 밑에는 도저히 기술이 없다.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이게 뭐지? 그리고 다시 기록 다른 걸 다 찾아봐도 공이 세 개야. 그러면 4천인데. 아니 그러면 4천은 되고 3천은 안 된다? 그건 좀 말이 안 되잖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히 취재를 해야겠다. 그래갖고 프랑스로 가서 그 에어프랑스 447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은 다 만나봤죠. 2009년 5월 31일 승객과 승무원 228명을 태우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프랑스 파리를 향해 출발한 에어 프랑스 447편이 사라졌다. 프랑스 정부는 레모라 6000이라는 로봇 잠수정을 투입해 2011년 7월 심해 3,900m 지점에서 블랙박스를 찾아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이게 한 그 2년 반에 걸친 취재의 내용들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아공은 최근에 갔다 오신 거고 앞서서 우루과이 갔었고 미국 갔었고 또 프랑스 갔었고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모든 걸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여기저기를 간 게 아니라 맞아요. 이걸 하다 보니까 여길 가고 저길 갔다라는 게 그런 맥락에서 나오신 이야기 같은데. 근데 진짜 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취재하시면서도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기술도 없다는데 수색은 무슨 그냥 가족들은 안타깝지만 이런 기술이 지구상에 없다는데 어쩔 수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프랑스 취재하면서 4,000년, 6,000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심해 6,000m. 현대과학기술이 엄청나네요. 엄청난 거예요. 한국 외교부만 모르고 있는 아니, 그 기술이. 아니, 정부의 대응이 굉장히 황당한데요.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아니. 일단 안 된다고 보는 거지. 공무원적 마인드로서. 가능하다는 게 그래서 한 사람 얘기 들어갖고 내가 도저히 못 믿어가지고 프랑스에 있는 뭐 해양학자들, 교수들 근데 이게 저보고 되게 그걸 말해 무엇하리 하는 표정을 짓는데 그러면 기술이 있다는 거구나. 근데 문제는 에어프랑스 447이 추락했을 때 프랑스 해양연구소가 이 수색을 성공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니 봐 성공 못했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기술은 있었는데 프랑스 해양연구소에서 다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미국의 우주홀이라는 연구소가 참여하면서 바로 찾아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우주홀 연구소라는 데를 들었고 아 그럼 미국으로 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 진짜 발로 뛰어서 찾으신 일종의 그 근거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원래 우주나 선박 이런 거 전혀 모르셨던 거 아니세요? 공부해서 아시게 된 거 아니에요? 아 저 사진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과학 수학 아니 이게 심해 수색에 관한 거는 논문이 다 하나같이 무슨 수학 문제 푸는 거 같은 거예요. 제곱메타가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게 한 3,000장씩 있는 거 논문. 그러면 이거를 보면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건 종이야. 그럼 그걸 밤새 봐요. 이게 어떻게 된 기술인가. 그러면 이제 하나 보고 나면 또 새로운 거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아 심해수색이라는 게 이렇게 된 거 기술이 이 정도로 좋구나.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작업하는 걸 영상은 다 찾아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우리 그냥 낮에 이렇게 보통 지상에서 작업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생생한 화면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심해 4천이에요? 이게 심해 5천이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들은 것처럼 결국에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예요. 의지. 그렇죠. 기술은 부족할 수 있지만 어떤 의지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아까 에어프랑스 같은 경우도 미국의 기술을 요청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의지가 없으니까 이제. 그리고 사실 스텔라 데이지오 같은 우리 모두도 그렇지만 김영민 PD가 대단한 거는 뉴스가 마치 단신처럼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랬는데도 그런 사고가 있었다라는 거 외에는 이 긴 시간이 지나도 어떤 정보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쨌건 이번 그 시사인을 비롯해서 김영민 PD의 노력으로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알게 돼서 정말 불행 중 다행이 아닐까. 그리고 그 가족들의 마음을 생각해보면 그러니까요. 예. 하루라도 빨리 지금 움직였어야죠. 아 진짜. 안녕하세요. 시사인 김은지 기자입니다. 시사인에서 팟캐스트를 시작했는데요. 어떤 뉴스들은 한번 흐름을 놓치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듣고 있으면 사건과 뉴스가 이해되는 팟캐스트. 그런 시사인 팟캐스트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사인에서 팟캐스트를 하기로 한 건 주간지 시사인을 좀 더 잘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시사인 독자와 좀 더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에 꼭 필요한 독립언론, 시사주간지 제대로 만들고 싶습니다. 시사인 팟캐스트를 듣고 시사인 정기구독을 신청하는 분들께는 작은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02-3700-3203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서울 02-3700-3203번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정기구독 신청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작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부의 그 어떤 뭐 이렇게 뭘까 의지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입장들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것도 좀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공청회도 하고 그랬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이제 그
에어프랑스 447 사건을 취재하면서 확실히 알게 된 건 심해 6,000m까지 기술이 있다. 그리고 좀 더 정교한 작업. 그러니까 그게 내비게이션 공법, 공법인데 이 물 밑에는 GPS가 안 돼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기술이 승패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 내비게이션 기술이 우주홀 연구소만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서 취재하면서 그때 이제 전설의 타이타닉을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타이타닉을 탐사한 사람들 그 안에서 촬영해서 타이타닉을 100년 전에 물에 가라앉았던 타이타닉을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한 그래서 결국 영화까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그 우주월 연구소에서 막 그거를 스토리를 만든다고 이렇게 과학자들하고 많이 있었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뭐 안에 수색할 수 있지 않을까. 최소한 그 배가요. 엄청 큰 게 세워놓으면 63빌딩보다 커요. 무슨 배가요? 와. 그 스텔라 데이지오가. 그렇겠죠. 와, 진짜 상상도 안 된다. 축구장 그 우리 이렇게 뭐 축구 경기 하잖아요. 그거 세 개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배가 가라앉았다 그러면 굉장히 찾기 힘든 그런 상태는 아닐 거다. 그렇죠. 그래서 찾기가 어렵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보통 보면 낚싯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쵸. 무지하게 큰 배예요. 낚싯배도 커요. 실제로 보면. 네. 진짜. 아니 저도 방송한다고 실제 그 급의 배를 한번 봤는데 진짜 이 끝에서 이 끝까지가 말문이 턱 막힐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배 보면. 저는 24명이 타고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대충 낚싯배 정도는 아니어도 24명 정도가 탈 배의 크기라는 게 머릿속에 상상에 그 정도 되는 사이즈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여객선이 아니잖아. 사람만 태운 게 아니라 그게 배가 철광석. 철광석 원만하는 배인데 사람이 말이야. 이게 전에는 이 배가 유조선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유조선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이 배는 은퇴를 하는 배였어요. 근데 그 배를 사갖고 와서 그냥 우리 그 세월호 때도 그렇고 그러잖아. 더 이렇게 더 아니 근데 세월호 때는 그래도 똑같은 인원을 태웠을 수 있는데 여기는 물 그 기름보다 한 다섯 배가 무거운 철광석을 그러니까 부피로만 따지니까요. 명확한 인재였다. 예, 그 개를 앵겨가지고 그것도 또 장거리를 운행을 한 거죠. 대륙을 건너서 중국에서 브라질까지 그걸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 배가 과연 잘 관리가 됐느냐 그 부분에서 이제 이번에 이제 검찰에서 확실히 이제 선주의 잘못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는데요. 그거 봤을 때는 배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 그러면 그렇죠. 그 배를 타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먹이고 해야 되는 가장의 입장에서 그 배를 탈 때 그 사실을 알고 탔겠냐는 거죠. 이 배가 언제든 침몰할 수 있어요라고 그러면 이 선원들이 누가 그 배를 탔겠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선사하는 사실 이 배에 대한 그 어떤 뭐 이런 수색이나 이런 거에서는 본인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은 정부에 얘기할 수밖에 없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찾는다는 거는 진짜 천륜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 가족이 당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많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정말 내 문제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그 가족의 꿈을 싣고 떠난 분과 그 늘 하루하루 그분들이 무사하게 돌아올라야만 기다렸던 가족의 심정이라면 이게 함부로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다행히 이제 이번에 블랙박스가 이제 얹어지고 또 의외로 추정되는 것도 이렇게 좀 발굴이 되고 앞으로 좀 뭔가 이렇게 진척이 있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근데 또 그 배는 또 이렇게 취재 요청하셨는데 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먼저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취재 협조를 요청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디에 외교부에 그 이 시베스 탐사선이라는 수색선이요. 그 수색선이 굉장히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시는 전문가가 되셨어요. 그게 아니라 탐사와 수색은 굉장히 다른 분야. 아 뭐예요? 그게 탐사선은. 탐사선은 대부분 이제 과학적인 목적으로 해서 탐사를 하는 거 수색은 가서 직접 찾아오니까 물건도 들어 올려갖고 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장비와 배 모양 자체가 좀 틀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색선. 수색선. 근데 CBS 컨스트럭터는
세계 최고의 수색선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에어프랑스 447을 취재할 때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얘가 있었어요. 이 배가. 이게 뭐냐 그러니까는 이 배는 거의 꿈의 배라고. 이 배 안에는 모든 심해 수색을 할 수 있는 장비와 그 말하자면 최고 엘리트 이 심해 수색의 엘리트 집단이다.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처음에 노르웨이 쪽에 가서 그 시베드 그 회사가 노르웨이 회사예요. 그 배 회사는 그래서 발음을 좀 약간 시베드 컨스트럭터. 예. 그래서 네, 잘 끊어요. 아, 예. 이 배를 되게 막 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남아공에서 이렇게 실제로 딱 본 거예요. 네. 신선하기 전에. 네. 어. 근데 정말 제 사실 취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런 꿈의 배, 전 세계 최고라는 그렇죠, 수색선을 타야지. 취재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영광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배 타는 거 힘들거든요. 아. 진짜 뭐 멀미와 타셨어요? 못 타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제가 사실 그 회사 이름으로 공문을 내면서도 네. 허가가 나게 그러니까 협조를 요청하기는 하지만 오케이라고 해도 탐탁지 않은 심정이 참 티 밑에 갖고 돼 안 지금 안 지금도 진짜 멀미가 날려 김에 네, 그래서 네. 아 뭐 그걸 감안하고 나는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한테 없이 불허 이런 결정이 난 거죠. 아니 내가 허가를 요청한 게 아니고 협조를 요청했는데 뭔 불허야 그런 권리가 있을까 저 사람들한테 그래서 외교부에서 이제 불허 그게 결정이 나고. 제가 이제 취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겠죠. 네. 근데 남아공에 가서 일단 그쪽 배 안에 어떤 장비가 있는지 시베드 컨스트럭터 이 수색선은 제가 한번 취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날 좀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취재 협조를 받았고요.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두가 중요한 거였어요. 부두가 남아공의 영토잖아요. 네. 거기서 취재 활동을 하려면 또 뭐 무슨 허가서를 몇 가지 받아야 돼요. 참 이 기자들이 취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군요. 굉장히 쉽게 우리는 그냥 취재해온 결과만 보니까 그런데. 근데 이 남아공이 부정부패의 또 한 자리를 요즘 차지하다 보니 허가서가 기아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뭐 얘기를 하고 해가지고 이제 취재 협조를 그게 진짜 운 좋게 그래도 취재하는 그 순간에 취재 협조가 나왔어요. 네. 그때 이번에 또 배가 안 떠나는 거예요. 아 왜요? 이게 5년 그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검사를 통과를 해야 얘가 출항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남아공 정부의 그 소관이잖아요.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또 거기서 이렇게 막혀. 그러니까 갖가지 이유로 계속 막혀서 5번이 연기가 됐어요. 출항이. 근데 이제 그동안 계속 애가 타는 거죠. 가족들도 애가 타고. 웬 저도 마찬가지인 거고. 저 빨리 출항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일주일 예상하고 간 출장이 3주가 된 거죠, 이제. 3주. 네. 대신에 또 그 과정에서 일종의 그 배를 운영하는 사람 인터뷰도 하시고 그러셨던 거 아니세요? 그 총괄 책임자. 그 수색 그 총괄 전 세계 거의 최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인터뷰 하신 거는 이번 건으로 뭐 되게 부러운 것 같아요. 전 세계 최초예요. 기자로서 되게 전 세계 단독. 전 세계 단독. 전 세계 단독. 진짜 취재를 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런 거 몰랐고 그냥 쟤를 인터뷰해야 내가 이걸 확실히 증명할 수 있다라는 생각만 했던 거. 우리 박수 한번 치죠. 전 세계 단독 김영미. 어마어마한 기자를 만나네요. 오늘 우리가. 네. 그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 인터뷰 하시면서. 글쎄 저는 그냥 편하게 인터뷰를 했고 사실 그 두 사람을 인터뷰했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은 그 전에 아르헨티나 잠수함을 찾아낸 주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심해 수색에 떠오르는 아이돌이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난 것도 저는 되게 가슴이 두근두근 했기는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르헨티나 잠수함을 찾았냐. 그럼 얘 또 그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무용담 얘기할 때는 그 어깨에 또 이렇게 막 어깨 뽕뽕하는 거. 아, 나 진짜 열심히 이제 어디든 다 똑같구나. 이해해 줘야 돼요. 아, 진짜 그래요. 열심히 막 취재 기법이신 거죠. 호응해 주다 보니까 이제 다들 한마디씩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깊이 있는 인터뷰가 진행이 되는 거지. 근데 되게 이 사람들이 그때 그랬거든요. 제가 아니 가면 사고 해역까지 가는데 6일 정도가 걸리는데 가면 어떻게 작업이 진행이 될 거며 얼마 만에 찾을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3일?
3일이면 다 끝났는데? 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3일이면 될 게 지금 몇 년이 두 달 정도 걸린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렇죠. 두 달 계약 기간을 잡았는데 그랬더니 3,000m 이렇게 쉽냐고 그랬더니 나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이 정도는 껌 씹는 건데 그렇지. 그렇게 3,000m 내려갔던 사람한테 3,000m는 뭐 개울물이지 이거는. 그래서 네. 그 정확하게 영어로 I feel like a chewing gum 그냥 그러고 아, 정말 껌. 진짜로 그렇게. 네. 아. 그래서 이게 동생이랑 같은 표현을 쓰네. 야, 이 껌이야 껌 이거. 아니 그래서 그게 저는 그냥 들으면서도 아 정말 쩐다 이렇게. 저게 되게 한편으로는 되게 마음이 든든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도대체 왜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을 끌 수밖에 없었나 그러니까. 이렇게 양가적인 감정이 들었을 것 같다는 그래요. 생각이 좀 드네요. 좀 그래서 일단은 제가 거기서 출발할 때 배가 사고 해역에 도착해서 첫 번째 AUV 그러니까 이게 그 음파를 던지면서 가서 찾는 로봇이에요. 걔가 들어가는 거를 보고 이제 비행기를 탔어요. 아. 근데 이제 중간에 뭐 경유하고 또 대륙을 몇 개 건너서 오잖아요. 네네. 그랬는데 공항 내렸는데 블랙박스 찾았다네. 야 이거 뭐지? 뭐 진짜 그러니까 사기 딱 걸린 말로 거. 설명할 수 없는 네.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소식 딱 들으셨을 때. 정말 뭐 그 굉장히 놀랬죠. 진짜 3일이네. 진짜 껌이네. 이런 게 가장 놀라웠고 그러면 이제 블랙박스를 두 개가 있거든요, 원래. 그 옥상 컴파스 데크에 있는 거 하나 네. 있고 또 브릿지 안에 그 선교 안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메인이에요. 그래서 그 둘 중에 어떤 거냐 물어봤더니 컴파스 데크에 있는 게 떨어져 나와서 그냥 주워 왔대요. 그래 가지고 그럼 하나가 더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 그거 하나까지 나와서 사고 원인 규명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럼 가족들이 일단 뭐 정신을 그렇죠. 못 차릴 정도로 이 꿈이냐 생신이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까지 뭐 이렇게 감격에 젖을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때 정말 실시간으로 발견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빨리 발견이 됐다 보니까 제가 김영미 PD가 이제 그 기사를 마감하던 그 후에 커버 스토리 마감하던 그 후에 제가 야간 당직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미 기사가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넘어가면 되는 건데 자정에 넘어서 뭘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또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또 주간지가 가진 약간의 한계가 있어요, 진짜. 한계가 아닙니다. 발끈. 알았어요. 기사 고치는 거야. 껌이죠, 뭐. 김영미 의원. 그러니까 정말 저희도 이렇게 빨리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 하고 그러니까 계속 기사를 개비해야 될 것 같은 정말 실시간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비행기 타가지고 일단은 제가 마감하고 바로 비행기를 타가지고 알아서 정말. 그런 생각이었는데 내려보니까 다들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주간지가 사실 목요일 마감인 게 너무 그래도 많은 내용을 넣었습니다. 예. 네. 네, 그럼 그게 아닌 건 아닌 걸 얘기해. 그냥 네. 뭐 많은 걸 넣었지만 좀 그런 걸 좀 실시간으로 못 해주는 거 팟캐스트에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아니 근데 진짜로 다 넣었는데. 네. 아 제가 뭐 메이크업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 넣었어요. 알겠어요. 네, 네. 김영미 편집위원은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거 같지 아니요 아니요. 일단은 그때는 제가 남아공에서 비행기 타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네,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내가 더 이상 여기서 뭐 하라고 하면 네. 내가 지졌을지 이거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다 했다고 봐요. 저 시사인 이번 그 저 커버 스토리로 나간 그 사진이 정말 마지막에 찍은 카트예요. 그것도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근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배가 이제 출항을 하는데 제가 어디로 배가 돌아서 가는지 미리 이제 남아공 관리들한테 다 이렇게 얘기 들어가고 동서를 파악을 해놨고 완전 전문가가 되셨구나. 이게 왜 이렇게 화면에 보면 배가 이렇게 쓱 들어와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위치를 제가 테이프로 다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여기서 변수가 뭐였냐면 배가 엄청 빠른 거였어요. 아니 이 큰 덩치가 그냥 날렵하게 막 빠져나가는데 이걸 따라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지난 두 달 동안 배 탈기라고 체력을 좀 보강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제가 성곽길 쪽 막 체력을 엄청 단련하고 피트니스 막 열심히 하고 막 사골국물 먹고 막 그랬거든요. 진짜 보약도 먹고 그 몸 체력을 지금 체력이 좀 남아도는데 사실 배를 못 다시 가시죠. 오늘 한 3시간 할까요 녹음을? 근데 여기를 전속력으로 달린 거예요. 아 그때 다 쓰셨구나. 네, 네, 그 체력을 전속력으로 달려갖고 촬영하시려고 들어올면 배가 이렇게 배보다 빨리 뛰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막 열심히 뛰다가
핸드폰을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얘가 액정 막 공가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제가 떨어뜨리니까 그 부두에 나와 있었던 엔지니어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저 사람 저러다 쓰러지겠다 싶어서 이 사람이 막 쫓아왔는데 나를 못 쫓아온 거예요. 막 너무 빨리 뛰셔서. 네, 그리고 핸드폰을 저보다 더 빠른 거 아니야 그럴 때. 핸드폰을 주워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그 수색선이 이렇게 멀어질 때 제가 그 부두에서 거의 그 누웠어요. 옆에 막 개똥 입고 그랬는데 막 그냥 완전 그러기 상태가 되셨겠네요. 개똥 입는데 그 핸드폰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내를 바로 벌떡 일어나서 찍은 사진이 그 표지에 나온 그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저 배 타고 다들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원들한테 처음으로 그 말을 내가 육성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 배 타고 돌아오시라고. 아, 거기서 누워가지고? 네. 저 배 타고 영화 같은 장면이 고생 그만시키고 여러 사람 고생 그만시키고 저 배 타고 다들 오세요. 그냥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눈물이 핑 도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건 현장에 또 가서 취재하고 그럴 분이 또 느끼는 그 생생한 감동이 저희한테도 이렇게 전해지는 것.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눈물이 고이시는데. 진행자가 눈물이 나실 것 같은데요. 저도 좀 그러네요. 네. 아니 진짜. 근데 네. 바로 배 멀어지는데 그 엔지니어 와서 야 옆에 개똥 있어 빨리 일어나. 그런 안전도 있어야죠. 현실로. 우리 녹음 끝나고 사골국이라도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어쨌건 진짜 세계 최초 단독 보도부터 해서 이렇게 그게 그 열정이 그리고 그 가족들의 마음을 대신 전할 수 있는 그 기자만이 또 할 수 있는 또 그 특권 아니겠어요? 그 마음을 또 잘 담아서 그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 오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와 또 꼭 알아야 될 내용으로 전달이 됐을 거라고 믿고요. 앞으로도 어떤 활동을 좀 하고 싶으신지요? 그 취재하는 사람이 네. 취재 활동을 하시. 이 스텔라 데이지와 관련해서는 또 계속 또 어디 지금 그 일단 지금 블랙박스가 건져졌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 블랙박스가 어느 나라로 가느냐 아직 잘 몰라요. 도착하는 나라에 일단 가서 뭐 영국이 됐던 호주가 됐던 프랑스가 됐던 그 블랙박스 분석에 대한 취재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배가 블랙박스가 완전히 의무적으로 장착된 거는 한 1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 블랙박스를 분석한 기록들이 그러니까 배에 붙어 있는 비행기는 많아요. 근데 그 블랙박스가 그 블랙박스고 뭐 똑같다는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문가들한테. 네. 그래서 이게 잘 분석이 돼서 사고 원인이 무엇이냐.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호주로 가면 호주로 갈 것 같고 영국으로 하면 영국으로 갈 것 같고 블랙박스가 네. 향하는 곳으로 예, 더 버텨서 그 내용까지 취재를 해서 독자들한테 알려드리는 네. 것이 이제 마지막 좋은 것 같은데 가능한 이번에 좀 분석이 좀 잘 돼서 쉽게 이제 껌 씹는 것처럼 돼서 저도 이 스텔라데이지 취재를 좀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김영미 PD의 어떤 이렇게 딱 떠오르면 드는 게 끝까지 간다. 네. 끝까지 간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어쨌건 정말 그 누군가는 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사명감을 갖는 어떤 사람들이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처럼 김영미 PD가 가는 길에 우리가 응원의 박수라도 그리고 저희가 리액션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팟캐스트를 해보니까. 그래서 취재하실 때 아주 좀 이렇게 단독 취재 같은 거 하실 때 김은지 씨나 이렇게 윤현서 씨 데리고 가시면 훨씬 수월한 리액션 용으로요? 네, 리액션 용으로 막 이런 거 하시면서 저희가 오히려 짐처럼 느껴지실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취재하다 보면요. 이렇게 예, 이게 생각만큼 이렇게 멋있고 막 그런 게 아니라서 현장 가면 비굴해요. 일단 그 비굴함을 참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아, 굽신굽신거리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 가서 무조건 그러니까 어떻게 왔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부탁해야 되는 입장인지 내가 가서 군림할 수 있는 힘도 백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저의 무기는 가서 끝까지 부탁을 좀 해서 그래요. 어떻게든지 이렇게 해보는 그거밖에 저는 사실 무기가 없고요.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아닌 게 이 직업으로 밥을 먹고 사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고 조금 쉬운 취재 걸렸으면 좋겠다. 마음속에 아, 완전 솔직하시다. 아, 기사 기사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김영미의 굽신굽신. 어, 기사는 아, 밥이다. 굽신리스트보다 내가 더 굽신거리고. 아니 그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 배 탈 체력을 키우기 위해 두 달 동안 네, 성곽을 진짜. 달렸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근데 외교부가 승선 그 불허 취재한 원인이 그 이유가 건강 제 건강 때문이라고 제 멀미할까 봐. 아 진짜요? 네. 네. 제목을 이렇게 달았는데 아, 외교부 김영민 PD 건강 걱정. 너무 많이 너무 하셔서. 너무 지나쳐. 네. 그러게요. 근데 이렇게 빨리 발견될 줄 알았으면 뭐 그렇게 건강 상하지 않고 할 수 있었는데 장관님 좀 어. 그런 다음번에는 또 굽신거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는 항상 취재는 항상 굽신거리고 저 진짜 어디 가서 행세 한번 해보고 싶어. 아니 다른 기자들은 가서 뭐 욱박도 지르고 뭐 이렇게 행세도 한다는데 네. 저는 항상 가서 굽신거리고 그게 우리나라만이 아니잖아. 네. 저 아프리카 가서 그 되도 않는 부족장님한테 굽신거려야 되지. 아. 또 되도 않는 군인들 사 그 반군 막 이런 네. 사람들한테 가서 뇌물 줘가면서 초콜릿 줘가면서 막 그 굽신거려야 돼. 그러니까 무서운데 굽신일에 돼야지 살아남죠. 그렇죠. 어쨌든 따뜻한 시선으로 오늘 그 만드는 시사인 그 김영미 편집위원회 기사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함께 잘 읽어주시면서 독자로서 의견도 남겨주시면 취재하는 기자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취재 이면에서 정말 인간적인 김영미 편집위원의 그 굽신굽신거림과 그리고 밥은 기사다, 기사는 밥이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열심히 띄워주신 우리 김영미 편집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문제가 정말 한치의 의혹도 없이 잘 해결돼서 가족들이 그나마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 여러분 함께 하셨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사 픽픽픽 그 뉴스 콕 여러분 관심 있고 또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 찾아뵐 텐데요.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시사인 구독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사인은 여러분에게 언제나 활짝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